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하들 저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는 복음이 전해지기 가장 힘든 시대를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복음을 먼저 받아들였던 이 유럽 사회가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럴 것 같지 않았는데 한국 사회에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불신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구원의 소식을 듣는 하나님의 집이요, 그리고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만남의 집, 회막이요, 가라고 지친 영혼이 진리의 말씀으로 목을 축이는 새 생명의 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섬기며 치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파송하는 기관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예수님의 꿈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이 위협을 받고 있는 거죠. 별로 효력이 없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세속화이죠. 우리 시대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세속화시키고 무력화합니다. 그리스도인도 역시 세상의 제약을 받고 있을 뿐이고 교회 역시 세상의 한 조직과 기관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다면, 이 세상의 3차원에 갇혀 있다면 우리는 시대정신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리고 역시 물질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도 돈으로 인수분해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그렇게 단순화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탈종교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교회의 소속감을 갈수록 느끼지 못하고 소속을 던져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대정신. 복음의 능력이 유혹받고 있는 두 번째 이유를 찾는다면 내적인 문제입니다. 사실은 세속화의 위협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현실로 드러나는 이유는 내부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만연하고 있는 비관주의가 그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무력하다는 생각을 자신들이 스스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있어도 변화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세상의 정보와 지혜보다 실제로는 못하다. 말로는 뭐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빛
빛과 진리와 그렇게 얘기하면서 실제로 의지하고 있는 것은 세상이 주는 정보와 지혜에 의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공부보다는 건강이나 어학이나 취미 강좌에 훨씬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경우는 너무나 쉽게 보는 것입니다. 두 가지 문제 얘기했습니다. 복음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 그런데 여기까지는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의 문제, 인간의 문제, 교회의 문제, 인간의 문제, 그리스도인의 문제, 인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입니까? 아닙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영적 생활에서 분명히 경험하고 있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공중권세, 어둠의 세력, 그리고 죄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 문제를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명체의 면역력을 지키기 위해서 의학이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 의학이 발달할수록 이를 깨트리려는 바이러스 또한 계속해서 진보하고 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기싸움이 계속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어느 의학 칼럼에 의학의 진보는 바이러스의 욕망을 따라잡을 수 없다, 누가 그런 얘기를 쓴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시대적인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죄와 그리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불신앙과 그리고 어둠과 저 공허의 세력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복음으로 바꾸려고 하는 문제가 이 시대에 속한 문제라면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법질서와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의 뭐 욕망과 겸손의 문제, 관계의 문제라면 이 세상의 지혜가 훨씬 더 유익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있다면, 인간의 문제로 터치할 수 없는 깊은 곳에 있다면 이 세상의 지혜는 별반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죄 문제는 종합 비타민 아무리 통째로 먹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교양 강좌를 아주 통째로 구워 삶아도 인간의 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 사도의 고뇌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오늘 말씀에 그가 심히 약해 있었다 그럽니다. 몹시 지쳐있고 몸이 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몸만 약해져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몸이란 마음과 절대적으로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는 마음도 두렵고 떨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고린도라는 세속도시, 그의 내면의 눈으로 볼 때 도대체가 견적이 안 나오는 도시입니다. 견적이 안 나오는 사람들로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린도는 오늘날의 우리의 세속도시와 너무나 닮아 있다고 생각해요. 2000년이 지났지만 세상은 그렇게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중국의 고서 같은 거를 보시면 인간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2000년이 아니라 3000년 그 이상 전에 인간에 대한 그 소묘들이 오늘날과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잘 안 받아들여졌습니다. 각 나라에서 모여들고 경제적인 이해관계만이 비수처럼 번뜩이는, 그리고 윤리적으로 대단히 문란하고, 문란하다고 얘기할 수도 없죠. 왜냐하면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성품은 거칠고 문화적으로 다듬어지지 않았고 윤리적으로 혼란했습니다.
신화와 미신의 세계가 현실의 삶 가운데 내려앉아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누구보다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말 잘하는 선비, 스칼라들과 변사, 필로소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과 생각을 신뢰할 수는 없었어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정의를 말하고 내일은 저리에 가서 배반의 칼을 뽑는 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말은 난무하지만 진리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었고 모두가 신화와 종교의 세계 속에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거룩함이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것입니다. 슈퍼맨이란 없어요.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지는 법입니다. 또 마음이 두렵고 약해지면 몸도 따라서 약해지는 법이에요. 어떻게 그들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라고 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돈독이 올라있는 사람들에게, 이해관계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모든 것을 네 편과 내 편으로 나누는 사람들의 그 각축전 속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떤 전략으로, 어떤 지혜로, 누구를 향해서? 그는, 바울사도는 여기에서 갑자기 호흡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자신은 모든 기대를 걸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혜는 비밀이라고 말해요. 비밀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그는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세상적 지혜는 이 세상의 3차원 안에서 통용되는 원리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3차원은 뭐죠? 점, 선, 면이 이어진 게 3차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집은 3차원이죠. 이 세상에서의 삶은 그래서 3차원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3차원 안에서 인간은 세 가지 근원을 통해서 지식을 쌓게 됩니다. 뭐냐면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인간은 3차원의 집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요셉을 따라서 창세기에서 이집트에 가서 정착한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서 살다가 노예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죽고 그 다음에 히브리인들을 차별하는 파라오를 따라서 그들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노예란 1차원적인 인간입니다. 그냥 존재도 없어요. 점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노예란 1차원적 인간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노예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노예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도구로 존재하는 거예요.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 이 노예들의 삶을 바라보면요, 희망도 없고 그리고 지배당하고 도구처럼 쓰임받잖아요. 그러면 노예들끼리는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서 서로를 위할까요? 아닐까요? 이타적이고 희생적이고 거룩한 노예,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노예 제도는 노예를 그렇게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예들은 속성적으로 이기적이에요. 자기가 먹고 자기가 일하고 그걸로 끝이에요. 1차원적인 인생입니다. 이를 어떤 이가 자폐적 이기주의라고 그랬어요. 자폐적 이기주의. 삶과 죽음이 자기에게 달려있잖아요. 그래서 이 노예들은 악착같이 이제 노예의 상태를 벗어나서 몸부림치며 먹고 그리고 자고 그리고 자녀를 낳고 생존하는 것을 확보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게 2차원의 노력입니다. 내가 살 집은 적어도 확보해야 되겠다. 내가 먹고 살 것은 확보해야 되겠다. 내가 적어도 죽임을 당하지 않는 생존권은 확보해야 되겠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의 노력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차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경쟁해야 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그리고 가족을 지킬 수 있으니까.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예요. 경쟁적 이기주의가 2차원적인 삶에서의 지배적인 삶의 방식이 되었습니다. 악착같이 몸부림치면서 먹고 살고 그리고 자녀를 낳고 번성하고. 거기서 끝은 아니죠. 이게 무슨 삶이에요. 인간답지 못하잖아요. 이제는 뭔가 내가 차지하고 있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일해가지고 하루 한 달 그냥 딱 먹고 살고, 네? 빵 몇 봉지 사고, 그리고 쌀 두 포대 사고, 그리고 교통비 딱 나오는 그 삶으로는 만족하지 못하죠. 네. 휴가도 가야 되고요. 그리고 부족한 장도 하나 사야 되고, 그리고 신발도 여벌로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불과 몇 년 되지 않았어요. 저는 사람은 시계가 하나만 필요한 걸로 생각하고 있던 게 제가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단기 선교를 가는데 어떤 집사님 옆에서 아, 목사님 시계가 좋으네요. 그래서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그랬더니 아, 제 얘기는 단기 선교 가기에 상당히 좋은 시계라요. 저는 이거 늘 차고 다니는데요. 그랬더니 아, 그 뭐야 고무로 된 줄을 양복에는 잘 안 입죠. 제가 고무로 된 줄을 예, 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시계가 또 있어야 되나 아니면 줄이 또 하나 더 있어야 되나. 제가 이렇게 나이브합니다, 여러분. 옷이나 복장에 따라 다른 시계를 번갈아 찰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안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아, 그렇구나.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왠지 시계 하나로는 좀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그 시계도 잘 차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 시계가 별로 필요가 없죠. 그렇죠. 인간은 그 다음에 뭔가 내가 차지하고 있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기득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인프라를 닦고 그 다음에 별장도 세우고 레저단지도 세우고 그 다음에 복지와 후생에도 관심을 가지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우리가 점과 선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이 면을 세워서 이제 우리의 공간,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차지하고 누리는 삶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는 뭐가 지배할까요? 우리가 얘기하는 무슨 상생, 서로 함께 공존하는 거, 평화, 질서? 아닙니다. 그 안에는 기득권적 이기주의가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집과 나의 영역과 그리고 나의 이익을 차지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소유가 있어야 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체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발전하는 인간의 지식과 지혜는 문제점에 부딪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시간의 제약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들 앞에 어떤 때가 올지를 모릅니다. 이집트가 멸망할 것을 이집트에 아무 누구도 몰랐습니다. 아수르가 멸망할 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예루살렘을 18만 군대를 가지고 산헤립이 쳐들어와서 둘러쌀 때만 해도 기세가 등등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전염병에 의해서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셔서 헤로도투스의 역사에 보면 쥐가 옮기는 패스트에 의해서 그들은 하루아침에 18만이 몰락하고 주력 부대가 원정에 가서 몰락함으로 아수르라는 나라가 몰락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무려 1000년 이상을 토사에 덮여서 아수르가 있는 줄도 모르고 1860년대까지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때를 알지 못합니다. 바벨론 제국도 역시 그들이 몰락할 때를 알지 못했어요.
헬라 제국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를 스승으로 삼았던 알렉산더 대제도 자기가 죽을 날을 알지 못했고 10년 통치하고 젊은 나이에 세상 떠날 줄 알지 못했습니다. 로마 제국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로마의 평화도 속절없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3차원적 이기주의를 이루고 사는 이 세상의 지혜는 시간에 대한 답이 없어요. 또 하나 문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 파워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문제를 해결 못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 수 있는 근본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문제를 그들 안에서는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동경에 갔는데 어느 지하철역을 지나는데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이 지하철역을 특별한 역입니다. 왜요? 그랬더니 한국 유학 젊은 유학생이 술 취한 일본 남자를 지하철에서 떨어졌는데 구하기 위해서 구해서 올려놓고 자기가 거기서 죽었던 여러분 기사 아시죠? 그 기억이 있는 지하철역에서 굉장히 특별하고 일본 사람들의 한국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뀐 그래서 이 지하철역은 굉장히 우리가 지나갈 때마다 굉장히 가슴에 남는 그런 곳이라고 제가 굉장히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과거의 문제를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된 곳에서 자기 기득권을 확보하고 생존권을 확보하고 자치령을 이루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의 3차원을 이루는 것을 축복이라고 보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시간에 대한 답도 없었고 그들에겐 해결의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3차원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영원으로부터 오시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시간을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가지고 와서 3차원에 하나님의 시간이 개입해 옵니다. 이것을 물리학에서는 4차원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너로 애굽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향해 떠나라고 하십니다. 3차원에 우리가 지금 기껏해서 다 일어났는데 이거 어떡하고요? 그거 버리라고 하십니다. 3차원의 이기주의로는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철옹성을 치고 그리고 우리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으로는 우리에게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보라고 하십니다. 비전을 품고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출애굽하는 것입니다. 3차원의 기득권을 얻기 위한 노예된 세상의 노예된 삶에서 하나님 예배자로 그들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광야로 나갑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시간을 경험합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보호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비전들이 그들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요. 그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광야의 높이 들린 구리뱀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만나와 매출하기를 경험하게 하시고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샘물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디나미스,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에게로 개입해 들어오셨어요. 물리학을 공부한 분들에게는 어려운 상상이 아닐 줄 압니다. 예, 갇혀버린 공간에 하나님의 시간이 개입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분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과 인간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오십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없는 능력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5차원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인간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풀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닿는 곳에 과거의 문제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술 취한 한 사람을 구하려던 그 젊은이의 희생이 그 수 없는 과거의 은원관계를 모든 사람에게서 녹게 만드는 마치 그것처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보혈이 그 인간의 노예된 삶에 불교적으로 유격칠정 108번뇌 인간의 끊을 수 없는 그 죄의 악순환을 그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단번에 그 은혜가 닿는 곳에서 치유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문제가 치유되고 미래의 불안이 해결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미래가 그 십자가가 닿는 곳에서 치유되고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상하죠? 내 부끄럽고 쓰라린 과거가 오늘 내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에 그 과거의 쓰라린 부끄러움과 수치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지금 뭔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고 그리고 뭔가 지금 내 마음이 불안하면 내 미래가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러나 내가 주님 지금 하나님 앞에 전심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중심을 드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내가 강력하게 신뢰하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내가 붙들고 있을 때 분명히 내 미래는 지금 견고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살아와 보니까 그랬어요. 오늘 내가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인도하심들을 경험해요. 돌아가 보니까 내가 보장이 없고 그리고 정체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아, 그 기도가 오늘 지금 응답되고 있구나 생각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는 나에게 속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 때 하나님은 나의 미래의 길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함은 무슨 보험 들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과 함께 우리의 과거를 치유하고 미래를 곧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의 지혜는 왜 비밀이었는가? 오늘 읽은 9절 말씀은 9절 말씀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의 이사야 6장에서 인용된 구절입니다. 구약성경의 가장 난해 구절인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리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왜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그들로 마음을 둔하게 하라 하셨을까요? 범죄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이 세상의 것으로 그 허영과 탐심으로 가득한 그들을 하나님은 왜 그들의 마음을 열지 않고 더 둔하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된 그들을 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사단의 권세들로 하여금 둔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도록 내어 버려두라는 거예요. 결박해 두라는 거예요. 죄를 죄로 대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듣고 깨닫는 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도구가 되어버린 그 세상 지혜의 문을 닫아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은 것 같은 그루터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새 생명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이 십자가의 지혜는 이 세상의 관원, 즉 그 시대의 지배자들조차 알지 못하였다. 그리고 심지어 마귀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고 그들은 그들이 이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비밀이라는 걸 그들이 몰랐어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과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에 자기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이 미리 알았더라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안 박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못하도록 방해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아 비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내가 십자가에 달릴 거라는 걸 아무에도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공중권세 잡은 저 어둠의 권세들이 이 하나님의 비밀한 지혜를 미리 알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는 하나님의 계획을 저지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주님의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되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십자가가 없이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비밀이 없이는 우리에게 해답은 없습니다. 그 십자가는 과거와 미래의 우리 모든 삶의 유일한 대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문제, 종교개혁을 두고 이렇게 저렇게 개혁안을 찾는 이야기들이 얘기되는데 저는 그보다 근본적인 것은 십자가의 복음인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의 근본이 하나님의 지혜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앞에 들여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죄가 있고 테러가 있고 전쟁이 있고 욕망이 있고 죽음이 있다고요? 예. 내버려 두십시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계획을 비밀로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세상 죄와 세상의 악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는 달려갈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시간과 능력이 어떠한지 알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원수 사단도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과거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음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탄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짓한 승리했다고 생각했어요. 예. 예루살렘을 가짜 종교인으로 가득 채워놓고 그리고 그들이 분열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의기양양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니들 다 끝났다고. 예.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이 계획한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가 알지 못했던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서 일으키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땠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모든 죄와 그리고 악한 영의 괴계들도 모를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승리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주시는 간증이 어떤 건지 그들도 모르고 있을 거예요. 놔두세요. 모르게 놔두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소원은 하나님이 관리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님께 저장하고 죄의 권세가 까부르지 못하게 하십시오. 세상이 어떻다고, 주님의 능력이 요새 없다고, 주님의 곁을 사람들이 떠나간다고, 풍랑과 바람이 불어 큰 일이 났다고 떠드는 소리에 동요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백고무를 베고 편안히만 주무십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세상 교회가 다 무너져도 예수님 십자가 하나 살아있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호들갑 떨지 맙시다. 인간의 문제라고 여기지 맙시다. 뭐 그리스도인이 거짓만 죽어서 예수님도 다 끝났다 그렇게 말하지 맙시다. 우리는 매일 십자가에서 죽으면 됩니다. 그랬잖아요. 예. 갑바도키아에서도 그리고 콜로세움에서도
우리의 답은 같았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이니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뜻이니 우리는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박해 때에도 평화 때에도 소나 무뿌리 껍질 먹으며 말씀 듣고 울고 주님 만나던 그 박해 때에도 나라를 빼앗겼던 때에도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의 답은 같은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의지하면 됩니다. 생명 살리는 일을 계속하면 됩니다. 우리의 시간과 능력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우리는 매일 바라볼 것입니다. 바울처럼 말입니다. 결과를 잠깐 미리 좀 엿볼까요? 고린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척박한 곳에서 그리고 그 견적이 안 나오는 사람들 속에서 분쟁과 그리고 신화와 허탄한 신화를 쫓고 거짓된 욕망들을 쫓고 그렇게 규모 없는 사람들 속에서 바울사도는 고린도서를 쓰면서 고생한 이야기, 고통받는 이야기만 가득 썼을까요? 아니요, 놀랍게도 고린도서에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들이 그리고 복음의 가장 아름다운 문구들이 고린도서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만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만이 아닙니다. 도처에 그 아름다운 비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비밀이 여러분 곁에 가까이 있습니다. 세상이 뺏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것은 일찍이 사람들이 듣지도 보지도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한 것과 같다 합니다. 그런 일들을 저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일들을 기대합니다. 십자가의 계획이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주님께서는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이루실 주님의 나라가 주님께서 이루시고 분명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죄의 세력은 자기 괴계와 함께 무너질 것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 백성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깨닫지 못할 때 주님은 나를 향한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버림받고 세상에서 1차원적인 노예로 먹고 마실 거 염려하다가 그렇게 갈 수도 있었던 어느 날 질병 앞에 이유도 없이 원인도 모른 채 그냥 푹 넘어져 쓰러질 수도 있었던 의미 없는 인생 가운데에 주님은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고 내가 알기도 전에 주님은 그 일을 집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 하나님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 일들을 주님께서는 이루셨고 오늘 그 주님 살아계시고 나를 영원으로 인도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우리에게 대답이 되십니다. 하나님, 내가 그 주님을 의뢰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더 확신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바람에 이는 갈대처럼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주님의 말씀을 의뢰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다시 헌신의 세대로 일으켜 주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군대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빛되고 소금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십자가의 날마다 레디컬하게 죽게 도와주시고 허영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게 도와주시고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셔서 복음 위에 살고 복음 위에 죽게 하옵소서. 주님의 앞에 아버지 칭찬받는 하나님의 청지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순교자의 피로 세운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복음의 물결로 다시 이렇게 세워주셔서 아버지 남북의 재통일과 하나님 신음하는 북녘의 형제 자매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되돌려놓는 하나님 은혜와 신원의 날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깨워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십자가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별겁니까? 나그네일 뿐이지만 가진 것도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손을 붙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노예 되었던 우리에게 하나님 예배자로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3차원의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기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닫던 우리를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네가 목마르구나 말씀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은 아버지 미로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고,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인생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보냄을 받았고 생명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는 쓰임을 받는 거라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구멍난 세상, 흔들리는 세상, 하나님 폭풍우 가운데, 아버지 위태로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십자가의 답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열방의 장사꾼으로 세우셨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치유하고 행진하겠습니다.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복된 소식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를 복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영원하고 주님의 교회가 영원합니다.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준비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